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푸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프레디의 피자 가게 3D. 이제 프레디 3D고요. 팬 작품입니다. 제 팬은 아니고요. 프레디 피자 가게를 좋아하시는 팬분께서 만드신 엄청난 퀄리티를 가지고서 만든 게임인데요. 이 게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무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For years, I've thought that what I saw was just a bad dream. Something that could possibly have been real. 말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KIA님. Monstrous beings coming to get a helpless child from the shadows. 야, 몬스터가 방금 귀신입니다. Peeking through the closet. 아, 만약에 오신 분들 일단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센스 있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자매님 어서오시고요. Felt more like a dream than the actual nightmare itself. Mom came to rescue me, pick me up and carry me away. 일단 지금 영어 듣기 평가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It was the scariest moment of my life, for sure. 그렇군요. 저는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Baby, though. Even when I was a kid, people told me they've never seen me cry or yell or even scream. Okay, okay. So even if I was terrified, 되게 사연이 있는 사람이네요. I would have been silent the entire time. But that was the strangest thing about that night. Even though I never made a peep, as I was being taken outside by my mother, away from my nightmare, I still vividly remember hearing my own screams. 그런 얘기군요. 다 알아들었죠? 닉! 좋아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Fuck! 아유! 누군가가! 누군가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주먹을 불끈 쥐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지만 상대방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어휴, 깜짝이야. 갑자기 용기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저 곰돌이 좀 강할 것 같죠? 사람은 곰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망가야 돼요. 뭐 하는 거야, 프레디? 아! 도망가! 어딜 또 도망가! 누구 없나요? 좋았어. 어디 있는 거야, 닉? 아빠를 지키렴. 닉이 이제 아들인가 봐요. What is going on? You sure you're fine? 글씨 필요 없어. 후레쉬만 있으면 된다고. 아, 목소리 너무 커요? 조금 뒤로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체네요. 제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앞에 있는 더밖에 없습니다. 좋아요. 좋아. 이 후레쉬로 프레디를 때려잡으면 되는 거겠지. 좋습니다. 탱이님 어서 와요. 사무실 챕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님 후원 만. 아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상진님. 프로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요게 6시가 돼야지. 아, 이게 6시가 돼야지 게임 끝나. 내가 이거 대충 알았어. 이거 어제 봤잖아요. 이게 그니까 CCTV를 봐야 되네. CCTV를 봐가지고 누구 있나요? CCTV를 봐서 혹시를 찾아내고. 혹시야 어딨니? 너를 찾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단다. 이 변태 폭시가 여깄구만! 너 딱 걸렸어 이 제시가. 이렇게 폭시를 찾는 거였지. 이 게임은 폭시의 위치를 이 카메라로 몰래 염탐해주면 됩니다.
이제 복시가 나를 보는 것처럼 몰래 나도 복시를 몰래 봐주면 되는 거지. 복시야. 들어가세요!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프레디지? 지졌다니 후레쉬로 패요! 후레쉬로! 좋아요. 종해라. 죽고 싶지 않으면 후레쉬로 프레디 패는 거 봤지? 이렇게 강력한 사람이야. 또 왔다 또 왔다. 이쪽에 온 거 같은데 혹시? 뒤져. 좋았어. 하나. 오케이.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져라, 치카! 깔끔했어. 야, 내 앞에 날파리 달아다녀. 개거슬려. 날파리 돌아다녀! 내 앞에! 야이씨! 비켜라, 날파리. 어? 왼쪽? 아, 치카짱 또 왔죠? 틀렸다. 아, 이게 소리가 들리네. 좋았어. 절로 가세요! 어디서, 씨. 어, 보니가 카메라를 부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종이야, 이제. 알았으니까. 2시부터 오네, 보니가. 사운드 플레이 하면 되네, 이 게임도. 이 세상에 사운드가 최고야. 본의에 본인은 쳐다보면 카메라가 부신다고 하죠. 또 치카짱 온 것 같은데? 미치겠다, 저 치카. 아니, 너무 친구처럼 두드리는 거야. 나 내 친구인 줄 알았다니까? 아, 미안해요. 그, 너무 그 두드림의 비트가 제 브라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친구인 줄 알고 열어줬는데 자식이 나를 비트로 돌리... 홀리다니. 눈치워. 어택! 이게 바로 홀리 어택이다, 이 자식아! 샤이니!
똑똑 폭시가 왔어요. 꺼져. 하나. 클리어. 들어와. 들어와 자샤 들어와. 야 어때? 어? 머리 좀 괜찮으신가? 뭐야? 못 깼어? 깬 거야? 아니구나. 아니 11번이면 내가 거기서 나왔을지 진짜 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 움직였을 때. 아 일부러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아, 개빡치네. 여유롭게 앉아 있었는데 승리자의 여유를 맛보고 있었는데. 일단 여러분들 이 게임 개 쉬워요. 이번에 못 깰 리가 없습니다. 아, 진짜 챕터 3를 왜 못 깨는 거야? 아이씨. 이 쉬운 챕터를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거야? 졌다니. 내가 후레쉬가 얼마나 강력한지 너한테 보여주겠어. 하나 10번 남았다. 10발 남았다 이제. 여기 소리 들렸어. 쥐졌다. 짜니! 아직 9발 남았다. 전 지금 프레디밖에 안 보여요 내 눈에는. 나왔다 이 자식아. 잠깐 기다려. 이 자식부터 패고 뒤져라 그냥. 일단 포시 잡고 왔어. 밖에 없지? 하나 둘 쓰레기통이었지? 뭐야 두개 같이 있었어? 오케이 나쁘지 않아. 아 나 지금 몇 마리 잡았어? 8마리 남았냐? 샤스 7마리들 7마리! 지금 몇 마리 잡은거야? 3마리 잡은거지 나.
아, 네 마리, 아, 지금 열한 마리로 해야 돼, 여러분. 10으로 잡지 마세요. 네 마리 잡았어? 네 번 잡았지, 네 번. 일곱 마리 맞지? 지졌다. 다섯 번, 이 자식아, 다섯 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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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봐야 돼. 때려 잡을 겁니다, 여러분. 벌써 여섯 마리 잡은 건가요? 지금 여섯 마리? 카운터 좀 세주세요,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 이거 하다 보면 또 숫자 못 세니까. 절대 숫자를 몰라서 못 세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닥쳐. 카메라 부셔도 알 바 없어. 야, 카메라 부시기 전에 저 빌어먹을 곰탱이 다 잡고 갈 거니까. 미스터 추 달콤하게 추 아류 아저님 잠시만요. 택시 결제 너무 힘들게 해놨다. 젊은이 고생하는데 맛있는 거 사 먹어. 아 고맙습니다. 5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푸르린 고마워요. 몇 마리야 이제? 아 고맙습니다. 5만원 후원을. 아 고맙습니다. 야 부셔. 알 바 없어. 세 마리 남았다. 면 일단 한번 족치는 거지. 그럴 줄 알았다. 역시 타이밍이지. 하나 이렇게 한번 더 확인하고 죽을 뻔했다. 어저 치카 두 마리 남았다. 이제 뒤졌다.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예스! 아직 새벽 3시다. 3시 아니 10마리 때려서 한 마리면 충분하다. 이제 더 쉽지 그러면. 나 그냥 열거야 이제. 한 마리만 걸려봐라. 왔어! 다 잡았고. 잡아봐. 얘가 먼저야. 컵케이크 먹자! 맛있죠? 돌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폭시 얘부터 잡고
일단 카운터는 채웠어 6시로. 죽어 푹시! 좋았어. 깼구만 이거는. 봤습니까 여러분들. 챕터 3 어렵지 않습니다. 오신 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말했죠? 챕터 3 어렵지 않다고요. 아 거의 정확히 1시간 만에 클리어를 했네요. 1시간 10분 정도. 규칙을 알았더라면 훨씬 더 빨리 클리어를 했을 텐데 아쉽게도 처음에 규칙을 되게 몰라가지고. 좋습니다. 바로 이제 4챕터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약 한 시간은 되게 빨리 게임 편이라고 들었어요. 나는 지금 규칙 하나도 모르고 항상 도전하는 거야. 나 진짜 나 영상 한 번 안 보고 깨는 방법 하나 모르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헤딩으로 계속 도전하고 있어요, 저. 좋습니다. 4챕터가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공략을 알면 쉽다는 거는 즉 여러분들이 저의 공략집이라는 거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믿겠습니다. 좋아요. 갈게요. 야 오늘 엔딩까지 보려고 오늘 엔딩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여기서 일단 30도 사무실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 녹화 종료하고